여러분, 개딸과 함께하는 이 시대 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 보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에도 안 가는데 왜 절에 돈을 내야 되느냐, 불교계와 국민 간의 불편한 관계였던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약속했고 정청래가 대표 발의한 그 법이 어제 통과됨으로써 이재명 후보는 아깝게 떨어졌지만 대선 때 공약한 거 하나를 우선 지키게 되었다 보고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은 왜 해야 하는가?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의사결정권을 나누는 일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을 싫어합니다. 민주주의는 특권을 반대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길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길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안 됩니다. 영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20가지 종류 중에서 기소권과 공소취소권 두 가지만 가지고 있고 18가지는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민주주의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제 할 거냐?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180석 가지고 뭐 했냐? 이런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2022년 4월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국민의 명령을 민주당이 화답해야 합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어떤 협박과 겁박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모처럼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대선에서 지면 탈당하고 분열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15만 명 당원이 입당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민주당이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론개혁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징벌적 손해배상과 동일불량의 원칙,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도 여러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의 시대가 가고 짐승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진실의 시대가 가고 허위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가 가고 야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잡은 손 놓지 않고
굳게 어깨 걸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우리가 총단결해야 됩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윤석열이라면 민주당이 쪼개지는 것을 원하겠어요. 제가 윤석열이라면 지지자들끼리 서로 할퀴고 싸우기를 원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본 조건, 전제 조건은 단결입니다. 여러분, 잡은 손 놓지 않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하고 민주주의의 길로 함께 나갑시다. 요렇게만 하고 내려가면 재미없잖아. 저도 말 좀 합시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던 청경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청경채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께서 작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도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왜 우수자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쾌, 통쾌, 상쾌해야 국민이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정청래의 4쾌이즘입니다. 5쾌는 뭐냐? 윤석열 당선인은 불쾌. 정청래는 명쾌. 이런 거 못 알아들으면 쾌쾌. 여러분, 우리 유쾌하게, 통쾌하게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